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일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한 헬스장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5명 더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30명입니다. 지난 7일 이후 2주일 넘게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5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성구의 한 헬스장 관련입니다. 4명은 자가격리 중 실시한 유증상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1명은 N차 감염입니다. 이 헬스장은 지난 11일 회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다른 회원과 N차 감염으로 번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86명으로 늘었습니다. 헬스장 집단 감염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대구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일반 주점과 관련해서도 추가 감염자가 한명더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58명입니다. 북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도 N차 감염으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성구와 서구 소재 음식점에서 3명이 발생했습니다.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2명입니다. 현재 대구 시민 중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379명으로 지역 내외 9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분산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